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충돌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나 코비드19 이후 동양인에 대해 이유 없이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생활 중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면 첫 번째, 흥분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하기. 인종차별을 당한다면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가해자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를 인종차별주의자로 지적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말, 단어,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어조로 What you just said is really offensive and rude. 와 같이 언행을 지적해 주세요. 두 번째, 자리뜨기. 길에서 혹은 상대방이 술,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무례한 말을 듣거나 혹은 폭력적인 행위를 취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언사를 듣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화가 나더라도 당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신고하기.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움을 줄수 있는 곳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경찰, 위험한 상황이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면 즉시 000으로 신고합니다. 대중교통, 버스기사 혹은 관련 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학교,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면 즉시 교사, 카운셀러, 담당관에게 이를 알리세요. 또한 부모님에게도 알려 학교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네 번째, 호주인권위원회 접수. 호주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단체로서 성별, 인종, 장애, 연령 등에 근거한 불법적인 차별 행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 민원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신고 내용은 모두 기밀로 유지되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통역관 요청이 가능하며 신고 역시 한글로 가능합니다. 호주인권위원회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세요. 타인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첫 번째, 더 당당하게 큰 목소리를 내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을 경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침묵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올바른 표현들을 미리 준비해둔다면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이 경우 역시 말과 행동에 대한 지적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That's not okay. Leave him alone. That's really racist. Why is that funny? 두 번째, 피해자를 지지해주세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000으로 경찰에 신고해줍니다. 또한 주변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의 옆에 가서 앉거나 혹은 다가가서 괜찮은지 물어봐주세요. 호주의 인종차별법은 모든 호주인들이 인종, 피부색 등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같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를 겪는 상황을 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해 두지 않는다면 해당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대응 방법을 기억하여 현명하게 인종차별 상황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